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집터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연구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불러봤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환경공학 전공을 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해서 연구사로 재직 중인 여자 사람입니다. 여자 사람입니다. 연구사라는 직업이 저도 이 친구가 되기 전까지는 무슨 직업인지조차 몰랐어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모를 것 같아. 연구사 뭐 하는 직업이야? 연구사는 연구직 공무원이고 행정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연구를 하는 직업이에요. 연구사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석박사만 할 수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그치. 근데 석사 과정 한 사람들이 요새 워낙 많기도 하고 이 불안정한 경제 사회에서 공무원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 근래 연구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면 9급 공무원도 있고 7급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연구사가 가지는 메리트가 뭐야? 연구사는 바로 준 6급 배우를 받아. 연구사의 특징이 연구사 다음에 승진하는 게 연구관밖에 없어. 그래서 원래 9급으로 취업한 사람들은 9급, 8급, 7급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하는데 나는 그게 없고 그냥 평생 연구사로 재직을 할 수도 있고. 아, 직급 체계가 완전 다른 거? 직급 체계가 두 개밖에 없어. 그게 단점일 수도 있지. 장점일 수도 있지. 근데 그만큼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겠네? 없지. 석사를 땄어? 그러면 연구사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돼? 시험만 준비하면 되지. 우리는 석사 학위를 딴 걸로 경력을 때려주기 때문에. 때려줘? 경력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경력 경쟁이야. 아 그래? 공개 경쟁이 아니라 경력 경쟁이라서. 또 경력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석사가 경력이야. 아 와. 그러면 6급 배우에다가 호봉까지 석사로 받고서 시작하는 거네? 그지 그지. 그럼 석사. 경력 경쟁이라는 거면 그만큼 경쟁률이 많이 안 빡세나 그러면? 20대 1? 20대 1? 30대 1? 근데 그럼... 지방마다 차이가 엄청 커. 아 그것도 지역별로 뽑아? 그렇지. 수도권은 거주지 제한이 없고. 어? 거주지 제한 없이 부산 사람도 할 수도 있고 대구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래. 근데 내가 만약에 대전 같은 데나 뭐 다른 지방을 가고 싶다. 그럼 그 거주지에 사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어. 진실? 응. 나 몰랐어. 그러면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아예 지방을 쓰지를 못하는 거네? 서울은 경기 인천은 쓸 수 있지. 수도권은 다 되니까. 서울, 경기, 인천만 쓸 수 있는 그치,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전에 예전에 뭐 자기가 뭐 어디 여수에 살았다 그러면 전라도는 볼 수 있는 거지. 살았던 경력이 있으면 거기는 지원할 수 있어. 그래서 서울이 가장 먼저 경쟁률이 세고 경기, 인천 이렇게 센 것 같아. 아니 모든 연구사 계열이 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뽑아. 시험? 진짜? 그래서 경기도는 아마 상반기에 뽑고 나머지 서울, 인천은 하반기에 뽑고. 필기시험. 필기시험도 세 과목밖에 안 봐. 개꿀이야. 그래? 공개채용은 원래 국어, 한국사, 영어, 그러니까. 환경공학, 화학 이런 거 다 하거든? 근데 이거는 경력 경쟁이다. 환경공학, 화학, 나머지 선택과목 세 개밖에 안 봐. 선택과목도 환경이랑 관련된 거? 대기나 수질, 뭐 환경보건학 이런 거. 진짜 경력 경쟁이라는 게 완전 체계가 다르구나. 이제 60문제를 1시간 안에 풀면 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야. 필기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했어? 진짜 빨리 들어온 사람들은 6개월? 진짜 연구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한 2,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와. 그럼 말이 세 과목이지. 60분짜리 시험을 보려고 최소 1년은 공부해야 되는 거네? 그치. 기사시험보다 난이도 한 5배 정도는 되겠다. 근데 막상 봐보면 별거 없어. 기사시험이랑 난이도가 좀 비슷하고 우리는 법을 기준으로 막 실험도 하고 막 이러는 데니까 환경직 연구사는 그렇고. 그래서 최신 법규를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좀 의외인 곳에서 많이 물어봐서 되게 광범위하게 공부를 해야 돼.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서 좀 벗어나는 게 많겠구나. 그치. 어떻게 공부했어? 독학했어? 난 집에서 한 케이스고 다른 사람들은 스터디 학원을 가거나 그룹 스터디 이런 거? 그룹 스터디를 하고 인강 같은 거 들었다? 말해도 돼. 신동성 환경학원 얘기해도 돼? 아니, 환경 사람이면 신동성은 다 아는데? 아 신땡땡 그럼? 신땡땡 이런 홈페이지가 있거든. 환경에 대한 모든 관련 자료는 다 해놓고 이런 데가 있어. 근데 연구사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난 거기서만 보고 정비를 했단 말이야. 아 진짜? 근데 거기가 그 책을 준비를 해줘. 공학, 화학 이런 책을 팔아. 그래서 난 그것만 보고 달달달 외우고 그 책이 한 요만한 건데 한 6번 돌려 읽고 그랬어. 내가 시험을 총 한 5번을 봤어. 계속 떨어지니까 뭐가 문제지 하고 보니까 되게 광범위한 데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냥 이 책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많이 나오고. 땡땡만으로는 부족했어. 그치.
그냥 모든 환경공학에 대한 서적은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진심? 난 근데 그런 공부가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 기사시험은 기출문제 베이스로 하니까 그냥 뺑뺑이 돌리면 되잖아? 이 범위 안에서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여기저기 다 파야 되는 공부면 그럼 절 들어가서 스님하지 뭐. 스님 할 뻔했어. 진심. 근데 일단 그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탄탄하게 하고 나서 날 좀 더 다듬어야겠다 해서 법규도 찾아보고 최신 이슈도 찾아보고 패널 유출 사건이 발생했어? 그 패널에 대한 뭐 반응 기작은 무엇인가 이런 거. 나도 그거 생각나. 우리 다 취준할 때 공부하는 얘들아 나 힘들어. 나 오늘 승공 시간 몇 시간이야 이랬던 거 기억나. 타임워치 그거 재면서 공부했어. 그니까 하루에 그래도 한 8시간씩은 했지. 했지. 와 나 진짜 수학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서울대에 갔겠지? 나도 궁금해. 필기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자기의 점수를 알 수 있어?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불합격하면 알려줘. 합격하면 안 알려줘. 예, 만약에 이제 필기에서 합격을 했어? 면접으로 넘어가. 면접에서 합격하면 끝이야. 근데 만약에 5명을 뽑는다. 6명 필기 합격을 해놔. 목숨을 걸게 되는 거지. 면접에서. 딱 한 명 떨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면접을 스터디를 진짜 많이 해. 말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혼자서 하면은 되게 힘들더라고. 장점 3개. 1. 여자에게 제일 좋은 직업이야. 왜? 공무원이라 임신을 하면 모성 보호 시간도 있고 그냥 그런 복지를 챙길 수가 있어. 너 결혼도 안 했는데 일반 장점으로 그걸 얘기할 줄 몰랐어. 꼭 애를 낳을 거야. 오 이런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혜택이다. 아니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낳을 거야.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장점. 2번 가족들이 좋아해. 너 되게 가정에 충실한 여자구나. 아 이런 여자들 몰랐네. 아 근데 이해해. 왜냐면 우리 부모 세대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걸 되게 좋게 생각하시잖아. 그래 안정적이야 안정적. 안정적. 마지막 장점은 대우를 받는 거. 부급 공무원들 막 이런 분들은 먼저 민원 업무하고 진짜 잡 업무가 많아. 근데 연구사는 일단 그런 건 없어. 그냥 들어가서 바로 대우 받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일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 시작부터 내 전공을 살려서 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거? 그거 진짜 좋다. 단점 1번 꼰대가 너무 많아. 봐봐. 근데 꼰대는 어딜 가나 있어. 근데 여긴 더 심해.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린 승진이 없잖아. 근데 동급 체계야. 이 체계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니까. 근데 수평인데 그 수평을 못 받아들이고 수직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게 제일 단점인 것 같아. 이번 단점? 아 생각해보니까 단점이 꼰대밖에 없다. 아 진짜. 아 그러면 역으로 질문할게. 너는 꼰대가 안 될 자신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난 벌써 꼰대야. 미안해. 단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작아. 대기업 단위 사기업 단위 애들 보면은 아예 연봉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타가 좀 많이 나지. 혹시 공무원도 후공 체계 같은 거 나와 있어?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 있어. 마지막 단점. 옛날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10년 동안 막내했다.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사실 안 뽑는 게 단점일 수 있지. 그럼 입사하고 몇 년간의 막내 생활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 아, 너 그러면은 연구를 진짜로 하는 직업이잖아? 그럼 우리 랩실 활동했던 것처럼 가운 입고 곡을 쓰고 위험물질 다루고 이래? 그럼요. 맨날 하는 게 실험복 입고 황산 만지고 황산 튀고 옷에 구멍 뚫리고. 아 단점! 그만해! 생각나. 아, 멋있다 근데. 그러면 그것도 알려줘. 하루의 일과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우린 하루의 일과라고 하기보다는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게 연구를 하고 결과 나오면 실적 보고하고 연구 발표하고 중간 보고서 쓰고 그 다음 하반기 넘어가면 똑같은 반복하다가 최종 발표하고 그러고 중간중간에 학회 가고 발표. 진짜 완전 대학원 생활의 연장선 같아. 진짜 그냥 일한다 생각이 딱 드는 게 내 뼈를 갈아서 연구를 하거든 대학원 때는. 그래야 홈과 영혼. 홈과 영혼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진짜 일. 강도가 그렇게 대학원생 때보다는 강하지 않아? 강하지 않고 위에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면 되고. 그러면 연구사 하려면은 대학원 생활이 적성에 좀 잘 맞았어야 돼. 그치. 대학원 생활에서
난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고 내 삶을 지키고 싶고 내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럼 연구사를 하세요. 연구사를 하고 싶은 후배분들이 볼 거란 말이야.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어? 지금 딱 연구사 뽑는 시즌인데 엄청 열심히 공부들 할 거란 말이지. 아 그래? 그럼 10월 달에 시험이거든. 제발 많은 거 지금 앉아서 유튜브 볼 시간에 한자라도 더 보세요. 진짜로 그 지금 보는 거에서 시험에 나온다? 시간이 진짜 금이야. 나는 딱 준비할 때 내가 만약에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했으면 어쨌든 이거에서 떨어지면 1년을 버리는 거잖아. 난 그게 싫어서 이 1년을 진짜 열심히 빡세게 했고 후회하지 않을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빡세게 했던 거야.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